반갑습니다. 예. 저는 요즘 그 화학도 있는 그 저희 디지털 아들과 그 나눔을 자주 가지는데요. 그 최근에 그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물이 되는데 또 수소가 그 황을 만나면 황산화 수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때 제가 그 융합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소라도 무엇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융합의 소중함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융합에 대한 몇 가지 것을 좀 따고 싶습니다. 우리가 융합 시대가 된다라는 것은 질이 높아졌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라는 나라끼리 융합을 해야 되고, 질이 작을 때는 지 자체로 열심히 해서 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질이 약할 때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갖고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융합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할게 없는데 뭘 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같은 거 많이 하죠. 땅을 팔아야 되는데 목체질이 있고 수체질이 있고 토체질이 있고 이렇게 그래 있는데 땅을 이걸 팔라 그러니까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크면은 질이 높은 사람들이 이 땅을 팔아야지 팔립니다. 사이즈가 되게 크면 큰 사이즈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 팔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사이즈를 팔랐구만 하고 큰 사이즈 팔면 돈이 얼마나 남아요? 많이 남아. 근데 질량 좀 애난 사람이 돌아다니면 팔라 그러다 30명 가도 한 끈도 못 해. 왜? 네 질량이 그걸 팔수 있는 질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라고 큰걸 지금 네가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큰 질량을 내가 만지니까 이 질량만한 사람을 모아서 융합을 해서 그 힘으로 팔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땅을 팔아야 되는데 목체질이 가갖고 땅 팔라고 하면은 설명을 해가 이해가 돼요? 이해를 못 시켜. 그러면 수체질이 가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팔란가? 그럼 누가 남았어요? 토체질이 영업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 사람한테 붙이는 게 토체질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 바꿔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할 걸 바꿔버리. 절대 해결 안 납니다. 깽판 되는 거예요, 깽판. 이렇게 되는. 이게 융합입니다. 융합을 하는데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를 하는데 수체질은 성실히 일을 하는 걸 꼼꼼하게 잘하니까 그걸 시키면 돼요. 근데 토체질은 영업을 뛴다든지, 중간에 사람들한테 필요한 뭔가 설명들을 잘하니까 그 일을 담당해야 돼요. 목체질은 여기서 수입이 나오니까 돈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럼 금체질은 가만히 있어야 돼. 너는 너 가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근데 목체질이 결과로는 이제 나중에 돈을 잘 관리하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금체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금체질하고 놀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체질이 또 누구를 필요하냐? 토체질이 필요해. 왜? 일 처리가 잘안 되잖아. 토만 있으면 일 처리를 잘하거든요. 일 처리 잘하면 돈 들어오잖아. 그럼 네가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어떻게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토체질이 가버려요. 그럼 이제부터 돈이 안 들어오니?
이제 이런 원리들이 앞으로는 세상을 운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사상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어느만한 질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융합을 하는데 낮은 질량이면은 세 개가 필요해서 토체질이 움직여야 될 거고, 그러면 토체질이 여기 좀 큰 사이즈고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 있는 가축물 한 분이면 한 사람만 해도 돼요. 일의 성격과 크기의 차이로 해가지고 이 질량의 차이로 해서 사람의 질량이 약하면 몇 명이 더 붙어야 되고, 사람이 질량이 크면은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해요. 요는 융합을 해가지고 뭐든지 처리하는. 그래갖고 이제 뭐 조금 더 큰 사이즈를 해야 돼. 부동산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토체질 치고도 아주 이쁜 사람을 넣어야 돼요. 이쁜 사람 질량이 크거든요. 요걸 같이 합세시키갖고 이걸 작업하러 가. 그럼 이쁜 사람은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어도 에너지가 있거든요. 옆에 가마 안차만 넣어도 해결돼.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세상을 보는 사람. 가갖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일 안 했다라고 하면 안 돼. 네가 일행으로 각기에 처리가 돼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고 이 땅 하나가 에너지예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원리를 모르면 앞으로 고생만 하지 처리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회 공부도 되고 우주 공부도 되고 사람 공부도 되고 기업 공부도 되고 다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인성을 갖추는데 이런 것들 공부도 다 이해가 될 때 내가 인성이 갖춰지는데 다른 말들도 다 이해가 돼요.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를 만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은 따라오는 거지. 사업을 잘하면 돈은 지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해. 그 시대 끝났어요. 사회 필요한 사업을 하면 돈은 지가 움직여서 오게 돼 있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시대가 돈 벌려고 한다고 돈이 벌리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돈을 벌려고 1억을 투자를 했어. 돈 벌려고. 너 1억 없어진다 야야. 내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는데 10억을 투자해서 너 10억 없어진다 야야. 이 점괘는 정확한 점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계 점괘가 0.1mm도 안 틀릴 테니까 경험 한번 해봐봐.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하는데 사회에 무엇을 하려고 투자를 해라는 거죠. 사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돈 벌려고 투자하지 말고 내가 1억을 들고 나서 사회 무엇을 하는데 사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억만 들고 나가도 될 것 같으면 사회 어떤 일을 하려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바르게 나갔다면 너는 10배는 들어와요. 무엇을 하고자 나와야지. 사회는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 필요할 땐 지났어요. 돈 벌려고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냐. 돈의 노예들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설치는 사회가 아니라니까. 이 사회에 무엇을 하고자 나와야지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줘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 인류사회에 돈 벌러 나간다고 인류사회가 니한테 돈 안 줘요. 인류가 니 걸 걷어. 국제사회에 나가는 방법도 돈 벌려고 나가면 니 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 잘못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지금 재벌 총수들이 넘겨준 3대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접근을 한단 말이죠. 다 없어져, 그거. 어떻게 없어지는가 잘 보면 알지. 다거든. 돈 벌려고 그 사회에 접근하면 그 돈을 싹 긋습니다. 그러고 쫓겨와. 대한민국 사람부터. 돈 욕심 내지 마세요.